여기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. 오늘의 한국성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준현 씨 만나보시죠. 내가 지금 급한 일 있어서 나가봐야 되거든. 어. 내가 잘 보고 있어라. 어? 아, 나 좀 이따 나가야 되는데. 영원히 집에서 나갈래? 설거지 해놓고. 삼촌, 우리 피자 시켜 먹자. 안 돼. 왜? 살쪄. 왜? 아니, 피자에는 탄수화물이랑 지방 이런 게 있거든? 이게 다 살찌는 거야. 큰일 나. 너 살찌면 인생 피곤해져. 알았냐? 왜? 관절이 안 좋아져, 일단 관절이. 무거우니까. 그리고 애인도 안 생기고. 그리고 삼촌처럼 취직도 안 돼, 살찌면. 왜? 아, 뚱뚱한 사람 회사에서 안 뽑으니까. 네? 뭐 지금 요강에 뭐 열정과 패기만 갖고 오세요 이렇게 써 있어. 가면 외모 엄청 따진다니까? 학벌, 뭐 성적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. 아, 네, 진짜.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. 네. 너무 놀았다. 왜? 응? 아이들 공부보다 의리가 중요한 줄 알았지.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얘들이랑 평생 갈 줄 알았어. 친형제처럼 의리 쫙 뭐 하고. 의리는 개뿔. 야, 얘들. 아, 나 이 취직하니까 나 만나주지도 않더라고. 왜? 응? 그게. 아니, 내가 돈 좀 꿔달라 그랬거든. 왜? 돈이 없으니까. 왜? 아니, 일자리가,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니까? 왜? 아니,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거든. 왜? 그게 말하자면 좀 긴데, 아, 미국에 가면은 리먼 브라더스라고 회사가 있거든? 그게 망했어요. 왜? 그 회사에서 집담보 있지. 집담보로 막 돈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막 해줬어. 근데 이게 부동산 거품이 싹 빠지면서 막 집값이 막 폭락한 거야.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들이 이게 갚을 능력이 안 되지. 이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러니까 그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까지한테 오는 거라니까. 왜?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? 아, 넌 좋은 말 된다. 이게 이제 저쪽에서 뭐가 충격이 있으면 나한테까지 그 여파가 온다. 뭐 이런 거야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힘들어지는, 기업들이 힘들어지고. 힘들어지면 뭐부터 하냐? 인원 감축부터 하는 거야. 어? 사람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거지. 응? 있는 사람들도 다 잘라요. 그 있는 사람 자르는 마당에 실업사원을 뽑겠어? 안 뽑는다니까? 지들도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.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 삼촌이 5년째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막말로 삼촌이 뭐가 부족하냐? 자격증 내가 5개 있지. 토익 점수 잘 나오지. 그건 난 지금까지 안 해본 게 없어. 내가 뭐 눈이 높고 이런 것도 아니야.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내가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안다니까? 뭐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나보고 아이 그저 한심한 백수 이런다니까? 그게 아니라 난 열심히 하는데 웬 내가 뭘 잘못했는데? 그 니네 엄마가 제일 나빠 그렇게 따지면은 어? 내가 여기 뭐 어? 어디 야 여기 저기 동네 개보다도 내가 저 더 푸대접받아 사람을 사람같이 쳐다봐야 되잖아. 니네 엄마 너무했어 나한테 진짜. 내가 진짜 이놈의 세상 다 확 갈아엎어버릴 거야 진짜. 왜? 뭐? 피자 시켜 먹어. 알았어. 신났네. 돈 있냐?